baby. Now, 아직 거리 없고 싶어, baby, how about you? 아직 거리 섞고 싶어, baby, how about you? Ooh, the moon, 뒤쪽 꿈까지 가요, who? 왜 안 좀도 없이 숨을 쉴 수 있을 때? Forever, ever, ever, you. Forever, ever, ever, you. 내 젊음의 끝은 없어. 매일 여기서만 낮에 Young Street. Young Street. Young Street. 오늘따라 영수 스튜디오가 환해진 것 같습니다. 잘생기네 옆에 잘생기네 옆에 잘생기네. 카메라가 실물을 담지 못하는 그룹으로 불린다죠. 오늘도 비주얼 열일 중인 실물 요정들과 함께합니다. 더보이즈 만나면 반갑죠. 네, 영수리트 2부가 시작됐습니다. 훈훈한 비주얼과 가창력, 거기에 칼군무까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대세 아이돌입니다. 더보이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배스트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 켰는데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더보이즈 에너지 막내 에릭입니다. 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하.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상큼한 미소 주황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달빛 감성 케빈입니다. What's up?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선물 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스윗보이즈 제이콥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반장 상현입니다. 어, 근데 더보이즈는 리더라는 표현을 안 쓰네요. 어, 네네. 네, 반장도 맞습니다. 있는데 부반장이 있어요. 네, 네, 부반장은 제 바로 옆에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리더보다는 뭔가 학급적인 분위기도 나고 저희가 또 이제 소년이다 보니까 더보이즈 소년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호칭을 반장, 부반장으로 정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반장으로 따지면 이제 다른 그룹으로 따지면 이제 리더 역할을 네,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부반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이제 멤버가 많다 보니 네. 이제 혼자 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그냥 도와주려고 네.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죠. 더보이즈 11명이잖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딱 6분만 영수 스튜디오에 나왔는데 네. 어떤 기준인가요? 제가 글쎄. 아, 제가 영어 잘하는 친구가 일단 3명이 있어요. 어. 제가 봤을 때 그냥 비주얼 중에 아, 비주얼 아, 그 진짜 더보이즈에서 비주얼 탑 60 온 것 같아요. 나머지 멤버들 혹시 듣고 있나요? 안 듣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샤방샤방하네요. 샤방샤방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 11명 다 모여 있으면 한마디 하기도 사실 힘들 수 있잖아요. 네. 오늘 딱 6분만 오셨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 명이 더 보이진데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되게 쉬운 뜻이죠. 되게 그 말대로 영어로 하면 더 보이즈잖아요. 그래서 보이즈 이제 원래는 S로 끝나지만 네. 이제 좀 특별하게 Z로 이제 끝내봤고 이제 소년들 그 앞에 더를 붙여서 좀 더 특별한 소년들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룹명이 정해지기 전에 네. 네. 소속사에서 멤버들에게 그룹명을 각각 10개씩 쏘라고 했다면서요? 네, 아, 맞습니다. 어, 그때 그 안에 더 보이즈가 있었던 거죠? 아니, 없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비슷한 네. 건 있었어요, 몇 개. 어, 네. 뭐가 있었어요? 네, 저는 Lost Boys 그 피터팬에서 나오는 아~ 그 꼬마 애들 네네네. Lost Boys. 아~ 네. 더 멋있는데? 보통 이게 그 후보에 있던 거 말하면은 네. 별론 것들이 많은데 멋있네요. 또 아, 별론 것들이 많았습니다. 별론 것들이 네, 또 네. 많았어요. 어, 저도 그래요?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 있었어요? 굿보이라고. 굿보이. 아, 굿보이도 아, 괜찮은데 되게 깔끔하고 네. 굿보이 딱 들으면은 굉장히 딱 그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네. 딱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다 이제 10개씩 정해왔는데 네. 거기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아~ 네. 그럼 더 보이즈는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네. 답정론 네. 근데 솔직히 너무 당황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연습생 때 이제 네. 대표님이랑 다 계셨고 네. 이제 연습실에서 다 모여봐 하신 다음에 이제 네. 너네는 이제 더 보이즈로 활동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셨는데 네. 그 순간 너무 약간 당황했던 게 더 보이즈가 되게 뭐라고 하지? 흔한 약간 그런 그쵸. 부르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뭔가 좀 상상하지 못할 만한 약간 새로운 약간 그런 단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더 보이즈 이래가지고 그 순간에 솔직히 아, 좀 너무 생각을
많이 안 하시고 만드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네. 지금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 네. 또 밖에 저 회사분들 와 계시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그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답장너네요 답장너. 네. 어 저 회사분하고 눈 마주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저도 무섭네요. 자 제이콥은 캐나다 토론토. 네. 케빈은 캐나다 밴쿠버. 네. 그리고 에릭 씨는 미국에서 오셨군요. 네. 야 영어 뭐 그냥 원어민이겠네 그러면 그죠? 맞습니다. 그럼 오디션을 합격하고 한국에 온 거예요? 네. 아, 이제 저랑 에릭은 네. 이제 글로벌 오디션 통해서. 아 오디션 정말 오디션 이렇게. 네, 오디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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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이제 통과해서 한국으로 왔고요. 이제 케빈은 네. 케빈. 아, 네 저는 K-pop 스타 출신 이제 방송 나가고 이제 캐스팅을. 아, 네, 너무 캐스팅을. 좋게 받았습니다. 네. 오, 그랬군요. 세 분 중에 누가 더 영어 잘? 다 똑같게 했지 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사실 이게 있어요. 잘하는 순서가. 그게 있어요? 네. 뭐 1등은 케빈 형. 케빈. 2등이 제이고 형이고 3등이 저입니다. 어, 그래요? 저는 네. 영어를 조금씩 까먹고 있어요. 아. 네. 까먹으시지 않으면 또 까먹고 하니까 엄마한테 혼나요. 네. 아, 그래요? 가끔씩 네. 어머님께서 전화하실 때 제가 옆에 있으면 케빈아 네. 좀 에릭이랑 영어로 대화 많이 해줘 막 이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되게 좋겠다. 그럼 서로 네, 영어로 대화는 저희끼리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영어를 이제 모르는 분 멤버들은 약간 쟤 뭐라는 거야? 이렇게 공부도 잘 때도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 그치 공부도 잘 되겠네요. 네. 상현 씨가 이제 밥버거 먹다가 캐스팅이 됐다는데. 네. 밥버거를 먹다가? 제가 예고에서 네. 방과후로 연기 수업을 들으려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중간에 네. 밥버거를 사들고 들어가는 순간에 네. 또 이제 지금의 직원분이 명함을 네. 주시면서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말씀해주셔서 저는 그때 사실 일단은 연기로 대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관심이 없었어요. 네 이제 몇 번 계속 일단 와봐라 네. 와봐라 해가지고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지금의 더보이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상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의 꿈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는 아닌 거예요? 있었긴 했었어요. 아 있었긴 했었구나. 근데 잠시 그거는 잠깐 접어두고 대학교를 먼저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행히 이제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지금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됐죠. 더보이즈. 그렇군요. 자 더보이즈를 환영하는 영수 가족들의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자 누구부터 한번 이걸 볼까요? 본인 이름 써 있는 거 본인 한번 민망하게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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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부터 이렇게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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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름 말해도 되나요? 아유 말해도 돼요. 아 예. 네. 이지님께서 유유유유 아이고 영재 아기야. 에릭 씨. 네. 안녕하세요. 아기네요. 네. 왜 아기네요? 아기죠? 아기라는 문자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네. 네. 부럽네요. 아 자주 네. 듣는 것 같아요. 아기란 말을 제가 워낙 아기 같나? 아니 막내여서 그렇지. 막내여서 그렇고. 아, 그래요? 약간 나이가 혹시 저 2000년생입니다. 2000년생. 오. 심지어 12월생. 2000년 12월이면 제가 일주일만 늦게 태어나서도 2001년생이었어요. 오. 밀레니엄 버그.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아기? 아기. 네. 아기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사실 근데 에릭 씨 말고도 더보이즈 분들 전체가 되게 샤방샤방해야 되나? 되나? 되게 밝아요 느낌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다고요? 네. 네. 저뭘 그래요? 옷도 되게 밝으신 옷만 그래요 옷만. 지금 더보이즈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형광 입고 왔는데 젊어 보이려고. 네. 자 학년 씨. 네 고아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윤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학년아 짐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 멋짐? 아 멋짐. 아 그렇군요. 센스.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 배워가네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자 현재 씨. 네 고아연님께서 현재한테 심장 빼앗겨서 다시 찾으러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근데 안 줄 겁니다.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아주 대처를 잘하시네요. 자 다음 제이콥 씨. 네 민하늘님께서 헐 제이콥 유유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예쁘다. 네 또 상현 씨. 네 유채영님이 상현이 so sexy. 아 so sexy. sexy하네요. 그렇네요. 네. 케빈 씨.
김승희님께서 케빈 점점점 사랑해. 아,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아, 이제 제 차례네요. 김민주님께서 행자님도 오늘 현지가 아이돌 같아요. 자, 왜 그런지 알아요? 얼굴이 없잖아요, 저 지금. 마스크에 지금 모자 쓰고 있는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한 팀이고 싶네요. 한 팀이고 싶어요. 네. 최민주님께서 준이 아기야 부러워하십니다. 아기 맞습니다. 아 진짜 부끄럽다. 아 저는 아기입니다. 어, 예.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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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애. 응애 누구예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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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상현 씨. 아 고맙습니다. 자 이제 더보이즈 신곡 들을 텐데 자 누가 소개를 한번 상현 씨가 할까요? 아 제가 부반장. 네. 아 제이콥 씨. 네, 더 스틸러는 중독적인 사운드와 드라마틱한 구성이 돋보이는 이제 컨템포러리 힙합 곡 장르고요. 장르의 곡이고요. 이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모티브로 해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훔친 것처럼 돼 있는데 이제 반전으로 모든 것이 빼앗겼다. 이런 반전미가 네, 돋보이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 다 들었어요. 한 편의 영화처럼 맞습니다. 네. 있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아, 노래 듣는 동안 더보이즈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고요. 목격담도 환영합니다. 선물 푸짐하게 나눠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아, 더보이즈의 더 스틸러 듣고 오겠습니다. 자 더보이즈 더 스틸러 듣고 왔는데 아 오늘 yeah. 또 이제 그 엠카 하고 오셨잖아요. 네. 오늘 혹시 더보이즈 무대 안 보신 분들 지금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완전 그 무대 멋있게 완전 그 신경 써가지고 맞습니다. 일단 소문을 들었는데 아 너무 기대가 되고 저도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천인영님께서 더 스틸러 너무 좋아요. 이번 활동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안무나 킬링 파트가 있나요? 있다면 행자님께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네요. 저희 뭐 노래 중에 포인트 가사가 있어요. 네. 케빈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아까 제이콥 형이 말씀드렸던 이 반전 포인트가 브릿지 부분에서 나오는데 순진한 그 얼굴로 가리킨 그곳에 가리킨 그곳에 나의 심장과 텅 빈 내 가슴뿐 이제 모든 걸 빼앗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대쪽에서 그 상대가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이제 마음을 훔쳐간 거죠. 네. 제가 뺏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뺏겼어요. 내가 뺏겼네. 하면서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약간 무서워요. 가사 굉장히 심오하네. 케빈 씨는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영어가 편해요, 한국말이 편해요? 영어요. 와 이렇게 근데 한국말을 잘한다고 이렇게 심오한 그런 어떤 내용을. 하나 더 있어요. 네. 약간 킬링 포인트. 네. 현지 형이 이거를 매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1절 그 형 프리코러스인가? 그쵸 그쵸.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어깨랑 이제 약간 골반을 함께 흔드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입술을 살짝 이렇게 닦아요. 아니야 엄지로 반대쪽에 아니야 이렇게도 닦고 이렇게도 닦고 때마다 다 그냥 뭐 때마다 다양하게 잘 닦아요. 묻은 것 마냥 닦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상을 딱 써요. 그 부분이 좀 되게 약간 형 멋있다 라고 현재 씨 그거 가능합니까? 지금 네? 보는 라디오인데 보는 라디오인데 사실 뭐 먹고 나서 닦는 건데 좀 굶고 와가지고 굶고 왔구나. 그래도 한번 닦아줘. 찰랑거리네. 케빈 씨, 케빈 씨 더 왜 터지셨어요? 현재 형 민망하는 모습이 너무 웃겨요. 좋습니다. 아 상현 씨 문자 하나 읽어주시죠. 아 질문이요. 네네네. 네, 멤버들 중에 가장 운이 없는 건 상현 오빠. 아이고야. 그리고 가장 운이 좋은 건 학년 오빠잖아요. 그럼 둘이 내기하면 거의 상현 오빠가 지는 건가요? 키키. 영스에서 간단한 내기 한번 해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떤 거 할래요?
보드 게임 한판 하실래요? 보드 게임 네. 뭐가 있을까요? 보드 끝나고 네. 영수 끝나고 상현 씨랑 한 학년 씨랑 네. 둘이서만 네. 보드 게임 어떤 내기 같은 거 좋죠 가능한지 좋죠. 네. 어, 보통 누가 이겨요? 제가 사실 운이 없어가지고 항상 뭐 게임이나 네. 가위바위보나 이런 걸 항상 지는 편이에요 거의. 아 학년 씨한테? 네 그렇더라고요. 아, 팀 내에서도 똥손이라고. 아, 전체끼리 해도 네. 네. 진짜 좀 많이. 아 그러면은 어때요? 상현 씨랑 학년 씨랑 지금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시죠. 그럼 또 제가 이길까봐. 가위바위보. 제가 이럴 때도 이긴다니까 네, 억울하겠어요. 뭔가 걸고 해야 그래서 네. 사실 막 그 음식을 먹고 뒤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그런 걸 많이 걸려요 제가. 아 그런 거 짜증나는데 네. 또 형이라고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치. 도와줄 줄 알았는데 반대로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렇죠. 게임은 게임이니까 그렇죠. 냉정하게 해야죠. 그쵸. 자 좋습니다. 아, 끝나고 상현 씨랑 행현 씨는 네. 모두 게임 한번 하고 가세요.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영수가 제일 좋아 이 밤이 지나도 멈추지 마 누가 뭐래도 좋은걸 영수가 제일 좋아 난 아 저희는 이제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김유정님께서 어 배우분께서 이렇게 문자를 붙였네요. 비니가 그림을 잘 그리고 또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알고 있는데 즉석에서 이준 DJ님 얼굴 한번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진짜로 이게 된다고요? 어머나 네. 이게 돼요? 아, 제가 아, 그림을 그린 지 꽤 됐는데 아, 카툰 스타일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 예 아 그 혹시 그, 네 나가는 팬. 동안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펜 제가 드릴게요. 아 네 네 오 네. 지금 이거. 이 모습 그대로 아자 아, 제가 어, 이거 마스크 내릴게요. 제가 아우 네. 잘생기셨다. 네. 아니 저 피부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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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TV에서만 보던 얼굴. 2부 끝곡 듣는 동안 보시면 네. 될 것 같다고. 아, 아 네. 자 2부 끝곡입니다. 더보이즈의 인세니티입니다. 와우. 야. Yeah. 자, 제가 돌아왔고요. 김민영님께서 후배가 오면 말이 특히 많아지는 것 같은 행자님입니다. 아,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진짜 좋은 말씀 계속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아, 네. 너무 감사드려요. 아, 그랬대요. 네. 좋은 말씀. 자, 제작진들이 말씀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저도 누군가에게는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자, 그리고 학년 씨,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돼지 농장 주인 아들 주학년 어렸을 때부터 돼지랑 같이 살았다는데 돼지 키우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몇 개만 풀어주세요. 오, 네. 오 이거는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 농장을 시작하실 때 네. 그 돼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네. 어 어느 순간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오, 네. 아기 돼지 진짜 귀엽지 않아요? 네, 아기 돼지는 진짜 귀여워요. 근데 엄청 빨리 커요. 아, 그 완전 아기 돼지에서? 완전 아기 돼지에서 한 이 정도까지만 크려면 일주일이면 이 정도까지 커요. 와! 1, 2주면 다 1, 2주면 거의 뭐 한 30cm 이상 크네요. 진짜 커요. 아~ 확 커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돼지를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빠르던데 돼지가. 아, 그쵸 빠르죠. 진짜 빨라요. 강아지 같아요. 오, 그거 되게 충격받았던 거예요. 돼지는 느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 와 무슨 진짜 말인 줄 알았습니다. 자 상현 씨. 네. 아 성대모사가 치밀한 상현 영스에서도 몇 개만 보여주세요. 아, 사실 요새는 학년이가 더 잘하거든요. 저요? 네. 아, 이제 학년 씨. 아, 어 학년 씨랑 이제 상현 씨랑. 네. 이제 뭐 보드 게임도 그렇고. 네. 두 분이 하나씩 사이좋게 네. 한번 하는 게 어떤지. 어, 한개 예, 형 먼저. 저는 먼저. 그냥 간단하게 네. 어, 성대모사보다는 그 소리 묘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예, 좋습니다. 네. 물방울 인데요. 아, 네. 아, 비제드. 아, 그거 말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방울. 네. 아!
오. 잘한다. 발전했어. 발전했어. 좋다. 네. 이거를 그럼 어떻게 어디서 소리나는 소리죠 이게? 이게 볼에 치면은 오익하면은 오익. 이게 오익. 그 타이밍만 맞으면 물방울 소리가 나요. 입 입으로 오익하면서 치면 되는 거예요. 네. 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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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자, 이제 학년 씨 갈게요. 네. 어 저는 어 이준 선배님 잘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어, 뭐, 네. 뭘, 뭘요? 성대부터 네. 이경현 네네. 이경현 선배님. 아, 네네네네. 네네네. 턱을 꼭 들어야 돼. 턱, 턱 들어야 돼. 반말로 해주세요. 반말로. 네. 이경현 선배님이니까 반말로. 준아 오늘 다 잘 생겼다. 잘한다. 오, 진짜 똑같아. 아, 다른 분 같은데. 아, 수단다. 아, 마이크. 저 진짜 오.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어. 네. 아. 좋습니다. 아. 제가 성대모사 어땠는지 아 성대모사 어땠는지 행자가 말씀 좀 해줘요라고. 아. 아. 제가 저를 지금 놀리는 것 같은데. 아 저는 뭘 어떻게 잘 들었지.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잠깐만. 지금 3부 시작했죠? 지금 3부잖아요. 그죠? 네, 와, 나 진짜 네, 이게 이렇게 정신이 없다고? 몇 분지도 몰랐네. 자, 이제 3부에서는 멤버들에 대해 조금 더 세세하게 알 수 있는 TMI 질문을 준비했는데 네. 반장 상현 씨가 코너명 외쳐 주실까요? 네. 제가 외쳐 드리겠습니다. 널 놓치고 싶지 않는데. 더 보이즈의 솔직 담백 지목 토크. 아하. 지금부터 yes.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멤버의 이름을 재빨리 외쳐주시면 되는데 대신 더 많은 토크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6명의 멤버 이름만 외치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음악 주시죠. 첫 번째로 상현 씨한테 질문이 나갑니다. 네. 내가 단체 깨톡방을 나간다면 무조건 이 멤버 때문이다. 누구? 하나, 둘, 셋! 에리! 자, 바로 제이콥 씨. 네. 더보이즈 내 공식 겁쟁이 멤버든요. 하나, 둘, 셋! 저요. 오, 본인을. 인정, 인정, 인정. 맞아, 맞아. 자, 다음 현재 씨입니다. 네. 멤버들에게 잘 쏘는 씀씀이가 큰 멤버는 하나, 둘, 셋! 와 없나 보네. 학년. 그러면 아 학년 씨. 오. 자 다음은 케빈 씨입니다. 네. 귀여운 물건을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제이콥. 큐. 제이콥? 근데 큐가 없으니까. 큐가 없어가지고. 그럼 제이콥이요. 그나마 네. 자 다음은 학년 씨입니다. 더보이즈 멤버 중 가장 야망이 큰 멤버는 하나 둘 셋. 상현. 오. 마지막 에릭 씨입니다. 숙소에서 가장 지저분한 공간은 바로 이 멤버의 침대다.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뭐야? 여기서요? 여기서. 네, 진짜 없어요. 어, 없어요? 좀 다 깨끗한 사람. 여기 다 깨끗한 사람밖에 없어요. 오, 다 깨끗하다로. 오. 야. 그나마 현재. 아,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그나마 현재. 현재. 아, 오케이. 아, 맞아요. 자 질문 여기까지고 어 제이콥 씨가 두 표로 어 1위를 하셨네요. 오 한번 승리는 거 중요하진 않은데 모르겠어요. 자 내가 깨톡방을 나가게 된다면 에릭 때문이다라고 상현 씨가. 아 근데 사실 나갈 일은 없어요. 에릭이 그 나가게까지는 안 만드는데. 네. 어, 사실 에릭이 숙소 네. 반장이에요. 또 이제 숙소는 또 반장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저도 숙소를 숙소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는 편인데 에릭은 어. 더 디테일하게 되게 많아요 말이. 그뿐만 아니라 뭐 춤이나 뭐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네. 재밌는 담소를 많이 나누는데 톡방에서 네.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알림이 계속 울려요. 아유, 인정합니다. 이게 네. 제가 말이 많긴 하거든요. 제가 깨톡방에서 제일 말이 많은데 네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뭐 주로 뭐 회사나 숙소에서 뭐 치워달라 이런거나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라디오 같은 거에 저희 사복이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런 거를 만약 사복인지 모르고 왔으면 또 추리닝을 입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라디오 사복입니다. 꼭 깔끔하게 입고 와주세요, 멤버들. 이런 거를 제가 공지를 한다던가.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짚고 가야 되니까 뭐 아, 그런 거를. 오 멋있다. 공지한다던가 아니면 네. 뭐 춤 같은 것도 제가 막 안무 같은 거 영상을 보면 네네. 제가 초단위로 막 봐요. 그러다가 어
이 사람이 뭔가 각도가 틀리다 그러면 그걸 캡처해가지고 카톡방에 보낸 다음에 이 멤버의 각도가 혼자 뭐 오른팔의 각도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던가. 와. 그리고 다양한 방면으로 제가 말이 되게 많습니다 인정하는데. 에릭 씨가 진짜 아 근데 이게 말이 많은데 이건 되게 도움이 되는 말 아닙니까? 아 근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은 약간 너무 귀찮아 듣기 너무 듣기 싫더라고.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한다. 이게 많으니까 그치. 너무 많긴 해요. 그리고 막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막 저희가 좋은 성과를 지금도 봐요. 지금도. 네. 좀 저한테 해명할 시간 주세요, 은지 씨. 그러니까 뭐 좋은 약간 이런 성과를 뭐 얻었을 때도 그런 걸 제가 제일 먼저 멤버들 톡에 알려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 차트인을 했다. 근데 저희가 막 같이 같이 없어요. 그러면 멤버들 저희 지금 차트인 뭐 메디리에요 이렇게 알려준다던가. 맞아요. 이제 스크린샷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많고. 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여요. 손가락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좋은 거는 저희 팀의 정보원이에요. 정말. 네, 제가 그래도 맨날 저한테 스케줄을 물어봐요. 내일 뭐 있냐? 그럼 제가 잠시만요 해서 딱 이제 달력을 딱 보여주고 딱 캡처해서 보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에릭 씨가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네요. 맞아요. 네. 꼼꼼해요. 꼼꼼하지만 이게 너무 꼼꼼해서. 네. 이게 그렇게 살짝 피곤할 수 있죠. 피곤할 수 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근데 뭐 저는 겪어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정보도 습득도 네, 잘할 수 있고 알람을 좀 무음으로 해놓으면은 되지 않을까. 네. 자 그리고 제이콥 씨가 공식 겁쟁이 멤버는 이제 제이콥. 아 네, 성정원 씨도 최강 겁쟁이 코비 오빠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겁이 맞나요? 네. 이제 선우가 없어서 네. 네, 제가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네네. 그냥 무서운 것 다 싫어하고 공포 영화 같은 것도 못 보고 네, 그런 건 아예 못 보고 그 혼자 불 꺼서 있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 혼자 네. 잘 수 있어요? 혼자 불 끈 방에서? 아,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공포 영화 보면 네. 아마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아~ 네. 저희가 공포 영화를 다 같이 본 적이 있는데 네. 혼자 눈 감고 다른 데 보고 있고 귀 막고 이어폰 끼고 이어폰을 네. 끼고 네. 음악을 틀고 있는데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형 너무 커요 말해줘야 될 정도로 네, 네. 이제 저희가 공포 영화를 단체로 네. 꼭 가야 된다 이거는 네. 빠질 수 없다 해서 네. 갔는데 이제 공포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무서운 쪽 말고 놀이기구나 뭐 그런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거는 네 잘 탑니다. 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아 귀신이 귀신이 네, 그런 게 좀 아 좋습니다. 이제 현재 씨 네. 멤버들에게 잘 쏘는 멤버는 이제 학년 씨로 네. 지목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네. 잘 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얻어먹게 되는 배달을 시켜서 그러니까 만약에 학년이가 사줄게 이게 아니라 혼자 먹고 있으면 너무 많이 시키거든요. 옆에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같이 먹거든요. 아 학년 씨가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식탐이 좀 많나요? 제가 네 제가 식탐이 좀 많아서 혼자 요리할 때도 같이 좀 많이 요리를 하고 그래서 같이 먹고 그러는 느낌 좀 강해요. 아 근데 이제 더보이즈 멤버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다 그게 있네요. 아 그럼 다 뭔가 이렇게 네. 지휘한다고 해야 될까? 강현 네. 씨는 이제 뭐 식량을 좀 배포를 해주고. 오 되게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 케빈 씨는 네. 귀여운 물건을 좋아하는 멤버로 제이콥 씨를 꼽아주셨네요. 네 원래는 큐라는 멤버가 네. 이런 뭐 인형이라든지 뭐 영화 보면 뭐 막 깜찍한 그런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도 강아지를 되게 아끼는 제이콥 형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강아지 네. 동물을 사랑하시는군요. 네 동물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 네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동물 영상들도 찾아보고 맞아요. 아 애니멀 바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하도 보니까 그거밖에 안 떠요. 아 그렇죠. 아 저도 네. 동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는 거. 아기 사자도 있고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사랑스럽죠. 자 이제 학년 씨 네. 가장 야망이 큰 멤버로 반장 상현 씨를 꼽아주셨네요.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데뷔하기 전부터 음식점을 창업했었어요 형이. 오 진짜요? 네네. 떡볶이 집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같이 떡볶이 집을 운영을 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음식집. 잘 됐나요? 아예 마이너스. 적자가 나는 바람에 한 6일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 그 이후로 이제 상현 씨를 뽑으셨나요? 네, 아 그것도 있고 형이 이제 사업이나 막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제
지식. 네, 지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또 땄어야 됐기 때문에 공부했잖아요. 마케팅이나 전략이나 아니면 이런 신선한 정보나 제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회에도 관심이 많고 되게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관심이 많아요. 네. 반장 답네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릭 씨가 숙소에서 가장 지저분한 공간은 뭐 다 깨끗하지만 그나마 현재 씨의 침대다. 아니 그나 진짜 정확하게 말할게요. 아니 정정하게 현재 뭐, 방바닥입니다. 그 침대가 이게 너무 침대라고 하니까 그런데 침대가 아니라 그 현정도 공간? 네 공간? 현정이 깔끔해요. 여기 사람 다 깔끔한데 아, 커버를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래요? 아니, 솔직하게 싶어요. 말씀드리자면 현재형 물건들이 부엌으로 쏟아 나와요. 네, 그게 네. 맞아. 그러니까 현재형의 옷이나 이런 게 부엌이 다 많이 있어서 좀 숙소의 그 공간을 부엌을 더럽히는 거지 현재형 방은 깔끔합니다. 네. 아 보통 막 빨래 하고 하면 이제 멤버들이 많으니까 네. 빨래 널고 막 헷갈려가지고 막 다른 멤버 팬티 입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런 친구가 있긴 한데 그건 또 저는 아닌데 네. 아. 여기 지금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저는 단지 뭐 외투 같은 거 뭐 겉옷 같은 거를 거는 게 귀찮아서 그냥 부엌 의자에다 그냥 걸쳐놓고 아~ 앉을 데가 없어요. 앉을 데가 없다. 근데 그 겨울 되면 유독 심해요. 아 또 두꺼우니까 패딩에 막 잠바에 코트에 엄청 심해져요. 아 그럼 이제 현재 씨 빼고는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완전 깔끔하다. 여기 있는 사람은요. 여기 있는 멤버들 네. 아~ 더 심한 멤버가 지금 다른 데 있어요. 그거 아니면 됐죠. 뭐 칫솔 남의 멤버 칫솔 쓴다든지. 실수로는 있지만 네. 아, 실수로 있다고요? 실수로도 그럼 안 돼요 이건. 아, 네. 알려주세요. 네, 그거는 진짜 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네. 더 보이즈의 Make All Break 듣고 올 텐데 어떤 노래죠? 네, 이 노래는 우선 여기 없지만 네. 선우라는 친구가 네. 이 노래 가사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작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전 앨범의 환상고백에 이어서 스토리가 연결되는 약간 그런 노래여서 되게 가사와 멜로디 라인을 즐겨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더 보이즈의 Make All Break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희는 더 보이즈의 Make All Break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또 읽을 텐데 네. 아, 누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김혜준님께서 더 보이즈의 주량 궁금해요. 누가 최강인가요? 여기 근데 딱 한 명 최강이 있어요. 네, 누굴까요? 반장입니다. 아, 상현 씨. 네. 상현 씨, 네, 제가 그렇게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닌데, 네. 일단은 뭐 가끔 이렇게 한 잔 하고 싶을 때 먹으면은 조금 많이 먹어도 잘 취하지 않은. 어디까지 먹어봤어요? 어디까지? 그걸 숫자를 세보질 않았는데 그래도 맥시멈을 정하자면 그 초록색 병으로 치자면은 네. 일단 제 한 세 병 정도. 오, 잘 드시네요. 네. 오, 어우. 생각만 해도 못 먹겠네. 약간 소주 못 먹겠더라고요. 아, 술 못 드. 자, 그리고 에릭 씨. 네. 자, 더 보이즈에 대해서 에릭 라면 금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언제까지 에릭이 라면 못 먹나요? 평생. 네, 평생입니다. 평생. 사실 왜요? 아, 제가 라면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진짜 많이 먹는 정도가 진짜 그냥 일주일에 한 9번은 최소 9번 정도. 진짜 많이 먹어요. 근데 씉지도 않고 그냥 삼켜요. 사실 쉬는 듯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라면을 먹고 왔어요. 왜 먹는 거야? 혼자 말을 안 듣는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어떤? 제가 아침에는 오늘 아침에 젤리를 먹었는데 샵에서 체한 거예요. 그 젤리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체했어요. 그래서 라면을 먹으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라면을 끓여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속 좋아졌어? 아니요 똑같아요. 아니 라면 먹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먹으면 똑같습니다. 아니 밀가루고 네. 와 이게 맛있어서 드시는 거예요? 이 근데 맛있기도 맛있는데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문제 아니죠? 약간 퇴근하고 숙소 왔는데 뭐 너무 배고파서 그냥 뭔가 먹고 자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라면을 먹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어서 그걸 안 하면 뭔가 이 마침표가 없는 느낌인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무조건 숙소면 그냥
부셔 먹든 간에 끓여 먹든 간에 하게 돼요. 그러니까 먹게 돼요 그 라면을. 그런 거네. 네, 이제 습관이에요. 막 그게. 이제 막 보통 제 주변에는 이제 자기 전에 퇴근 후에 맥주 한 잔하고 자고 약간 이런 거. 그쵸, 약간 그죠. 그런 거네요. 근데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라면을 부셔 먹고 이제 망고 주스 얼음에 딱 따라 가지고. 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선물. 네, 그쵸, 맞아요. 아, 그런 개념. 네. 아, 좋습니다. 근데 끊어야죠 라면도. 그죠, 몸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쵸, 그쵸. 자, 현재 씨. 네, 현재 오빠는 손으로 무엇이든 다 잘 돌릴 수 있어서 돌리기가 특기라는데 어떤 것까지 손으로 돌려봤어요? 아, 진짜로? 뭘 어떻게 돌려요? 저 그냥 네모나고 납작한 거면 다 돌릴 수 뭐 있어요. 테이블도 돌리고 아이패드. 아, 테이블을 돌린다고요? 네, 네. 그 이제 저희 이 정도는 뭐 아이패드. 이거 잠깐 너무 했습니다. 이거 됩니까 이거? 실로폰이 이거 근데 지금 무거울 텐데. 아, 무거워요? 이거 무거운 건 아니에요. 이게 손가락 다칠 것 같은데. 아, 될 것 같은데. 나 무서워. 납작한 건 아니어서. 아, 그래요? 잠깐 마이크. 이 생방송 중에 갑자기 실로폰을. 아니, 무게 중심도 안 맞네. 아, 무게 중심이 안 맞아요? 잠시만요. 오, 그래 돌아간다. 돌아. 그래 돌아가. 그래 돌아가. 와! 와! 무서워. 와! 이거 진짜 무거워. 잠깐만. 와, 이걸 돌린다고? 어떻게 해 이거? 와, 이거 실로폰 진짜 무거운데 이거? 대단하네. 야, 이거 이경윤 선배님께서. 야, 이걸 어떻게 돌리지? 와, 대단합니다. 그냥.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영수로 다들 모여 볼륨을 다시 높여 영 스트리트 베이비 이준의 영 스트리트. 아, 이제 영 스트리트 마칠 시간인데 아, 케빈 씨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저한테 패스해 주시죠. 이제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자, 제가 한번 받아볼 텐데 케빈만의 그림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야, 잘 너무 아쉬워요. 아, 진짜 잘 왜 이렇게 잘 그리냐? 자, 보여주세요. 자, 줄 당겨주세요. 자, 자, 이게 누구야? 되게 미국 만화처럼 그렸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미국 만화, 약간 심슨 약간. 아, 맞아요, 약간 그쪽이에요. 네. 오, 아, 정말 잘 받으십니다. 모자에 있는 그 알파벳까지 정확하게 보여주셨네요. 영수 인별그램에 이건 올려두고 또 이제 끝나고 보드게임도 하고 가셔야 되니까 한현 씨는 끝나고 이제 남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더보이즈 위플래시 들려드리면서 이제 마칠 시간인데 소감 상현씨께서 한번.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저희가 라디오에 나오게 됐는데 또 이준 선배님과 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재밌었습니다. 저희 이제 더 스틸러 타이틀곡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더보이즈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더 스틸러 많이 들어주세요. 이준 선배님 짱. Yeah, I see. 거친 my fireflies 흔들리면 go flat racing 아득해진 숨소리 너 잘 들어 격해질 테니 play baby 이를 낭떳해 매일 빨라지는 허베 우리 말고 nobody 잔잔했던 맘을 요동치게 알게 표정 내게만 보여줘 부딪히는 시선 끝에 몰아치는 텐션 더 힘껏 당겨 1, 2, 3 넌 손짓마저 refresh 멈춰있던 맘이 refresh 다시 뛰게하지 이날 순간은 때마다 빨라져가 oh my move refresh you're the refresh refresh you keep on alone walk walk killing me soon 가까워 네 입술 에러 에러 에러